발견되는 연령대가 20대 전후,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하지만 치료가 쉽지가 않고 수술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정복해야 되는 이런 질환이긴 합니다.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흔히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경색 또 뇌출혈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후천적이 아닌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뇌혈관 질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뇌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질환 자체가 좀 까다로운 질병이 아닐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질병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뇌혈관 질환은 중요한 질환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의 한 2위 내지 3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죠. 그중에서도 이 뇌동정맥 기형은 그중에서도 좀 드문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쉽지가 않고 여전히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네. 정복해야 되는 이런 질환 중에 네. 하나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상을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거는 이름 자체도 기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네. 엄마 뱃속에서 뇌가 형성되고 뇌혈관이 같이 자라 들어가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모양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라질 못한 거죠. 그러면서 기형이 된 건데요. 이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혈관은 크게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네. 동맥이라고 해서 피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상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맥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 사용한 혈액 네. 아니면 뭐 노폐물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해서 내보내는 그런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맥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과 뭐 영양분 이런 거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네. 특정 조직에 네.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모세혈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맥하고 정맥이 바로 연결되는. 네. 그렇게 기형혈관이 생기는 경우를. 네, 네,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 선천적으로 발달을 하는 질환이라고 하시니까 왠지 좀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 가족력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생기는 건 맞는데 유전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갖고 계신 경우에 내 아이는 괜찮은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고 후천적으로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역시도 아주 드문 경우죠. 그렇다면 뇌 동정맥 기형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일까요? 네. 이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를 전부 다 MRI나 CT를 찍진 않아서 정확히 아직 모르는데 보통은 전 인구의 한 0.1%? 뭐 10만 명당 뭐 한 15명 내외 뭐 이렇게 생긴다고 그냥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또는 시기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있는 건 아니고 발견되는 연령대가 다른 그게 정확한 질문이겠네요. 다른 뇌혈관 질환보다는 어린 나이에 발견이 되죠. 보통 20대 전후 이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이 얼마 전에 갑자기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는데요. 뇌동정맥 기형의 증상이 뇌출혈 말고 다른 증상이 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OX죠? 자, 하나, 둘, 셋! 셋! 오! 옵니다. 네. 네,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출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련. 뇌경련? 뇌경련이요? 예전에 간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간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전간증으로 바뀌었나요?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두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뇌출혈이라는 것은 증상은 아니죠. 뇌출혈이라는 현상이고 뇌출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의식이 처진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뇌출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경련, 우리가 이제 간질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정맥경이라는 게 동맥하고 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혈류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출혈들이 오랫동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뇌세포에 피공급이나 이런 이제 혈압, 압력 이런 거를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만들죠. 그러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고요. 전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두통은 사실 가장 흔한 두통은 저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통 같은 겁니다. 뇌 안에 동정맥기형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은 좀 다르죠.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자세히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병원 TV 조택구알 부탁드려요. 뇌동정맥 기형에 이어서 또 어려운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해면상 혈관종, 이것도 뇌동정맥 기형과 같은 뇌혈관 기형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있죠. 해면상 혈관종, 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종양할 때 종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맥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피주머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정맥경은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터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동맥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높은데 해면상 혈관종은 동맥의 연결은 없어요. 그래서 출혈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1년에 뭐 한 최근에는 한 1, 2% 정도라고 생각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한데 여전히 이제 이것도 출혈을 일으킬 뇌출혈을 일으킬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해면상 혈관종은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뇌의 어떤 위치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예민하거나 이런 부위에 터지면은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선 두 번째 톡톡 Q&A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해면상 혈관종 출혈이 생겨 왼쪽에 마비 증세와 구토, 어지럼증으로 입원하고 병변이 뇌관에 위치해 수술로 제거를 못하고 감마 나이프로 피만 멎게 했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평생 수술 못하고 재출혈이 안 나도록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하나, 둘, 셋! 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죠. 당연히. 뇌관이나 뇌에 아주 깊숙한 심부 쪽에 위치한 경우는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 나이프라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뚜렷한 치료가 없어서 그걸 하는데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뇌관이나 심부에 있는 해면상 혈관종을 수술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제대로 하시는 분이 몇 명 안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한 명이 저거고요. 그 뇌관이나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게 되는데 아니,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료나 선후배
선생님들이 보시면 쟤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팩트만 또 이야기하는 근데 그만큼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분명히 할 수가 네, 할 있고요. 수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문가하고 네. 상의를 하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님과 함께 뇌혈관 기형인 뇌 동정맥 기형과 또 해면상 혈관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뇌 동정맥 기형과 해면상 혈관종의 2편이죠.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아주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그냥 두면 뇌경색, 뇌출혈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뇌동정맥 기형과 해면상 혈관종. 작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의심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